자,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모멘트 하중이 작용하는 겁니다. 전정도에. 어렵지 않습니다, 이거는. 자, 먼저 첫 번째. 똑같습니다. 먼저 달력을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? VA가 들어올 것이고, VB가 들어올 것이고, HA가 들어올 것이다. 라고 생각하고요. 자, 이 부분에 전달력도 힘 모멘트니까 첫 번째. 발력을 구해야 되겠죠. 먼저 시그마, 자 시그마 HA는 0입니다. 따라서 HA는 0이 되고요. 또 시그마 MA 이퀄 0 시계방향 플러스는 30 곱하기 2 플러스 150 마이너스 7 곱하기 VB는 0. 똑같이 하면 따라서 VB는 30kN 방향 위입니다. 시그마 AF Y는 0 올라가는 거 플러스 따라서 VA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0. 따라서 VA는 0.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거는 0, 0, 30kN. 이 상태에서 이제 전단력 보겠습니다. 전단력 2번 전단력. 먼저 A에서 C까지 하는 겁니다. A, C 구간. VX는 VA는 따라서 0이니까 VX가 0일 때는 0. VX가 2일 때도 0. 맞죠? 두 번째, C에서 D까지입니다. 그러면 VX는 VA-30은 마이너스 30. 따라서 VX가 0일 때, C니까 0. VX가 2일 때, 그냥 마이너스 30이 둘 다. 30, 마이너스 30. 이런 식으로 되겠죠. 다시 B에서 D로 갑니다. B에서 D 구간. 거꾸로 하죠. VX는 마이너스 VB. 마이너스 30. 따라서 FV가 X가 0일 때는 VB죠.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30. VX가 3일 때 VD 마이너스 30.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제 힘 모멘트입니다. 세 번째 힘 모멘트 똑같습니다. 이제 여기 됐을 거냐? 예, 여기 됐다. 세 번째 힘 모멘트 똑같죠? 첫 번째 AC 구간 이런 식으로 나눕시다. 이게 편하겠네. 첫 번째 MX는 VAX 0. 따라서 MA는 0, MC도 0. 이게 VA, VC. 이번째 MX는 VA 곱하기 X 플러스 2 마이너스 30X는 마이너스 30X. 따라서 이것도 VC고요. 이거는 VD가 되죠. 따라서 VMC는 0이잖아. 0.
MC는 0, MD는 2니까 마이너스 60. 세 번째, MX 마이너스 마이너스 VB 곱하기 X 30X. 따라서 MC는 MB는 0, MD는 3이죠? 90. 지금 반력을 구했고요. 그 다음에 전단 인력도 이 식이 나왔고, 힘 모멘트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서 다 구했습니다.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먼저 SFD. 자, 여기는 0, 0. 근데 마이너스 30 같죠? 여기가 마이너스 30kN. 쭉쭉쭉쭉 그냥 쭉 갑니다. 그죠? 이게 얼마? 30kN. 그 다음에 BMD. BMD. 이건 0이죠? 쭉 가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X. 0일 때 C가 0입니다. 마이너스 30이니까 어떻게? 윗부분 마이너스 60. 그 다음에 또 MB인데 얘는 90. 90kN 플러스 즉 여기에 모멘트가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. 150kN 맞죠? 자, 어려운 거 아닙니다.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. SFD 이렇게 나왔고요. 그 다음에 BMD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. 즉 이게 상수면 1차 함수, 그냥 상수 함수예요. 상수. 그 다음에 이거는 1차 함수.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모멘트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를 해봤습니다. 5월 26일